2020년 6월 28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제는 테스트 관련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표준은행 테스트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거였죠. 그죠? 국가금융인프라, 그러니까 표준은행 및 표준화폐 테스트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것만 따로 떼서 테스트를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요. 그래서 묶어서, 몇 개를 묶어서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뭐냐니까 반자동 국세청, KTS입니다. 코리안 텍스 서비스랑 국가물류인프라, 곱팡이죠. 국가급식인프라, 요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유치원 급식. 그죠? 밥이에요, 밥.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밥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밥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요건 따로 좀 부연을 할게요. 국가 급식 인프라. 급식 인프라는 국가 단위죠. 국가 단위에서 유치원, 초중고, 그다음에 기업 등등의 급식을 일괄 관리하는, 일괄 관리.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간단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조리해서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 식사했는지 식사했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또한 급식 과정, 그러니까 배식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및 배식 자동화. 배식 자동화, 이거는 좀 또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뺄게요. 어쨌거나 급식 인프라를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좀 부연을 좀 해야 되겠네요. 항공 죄송합니다. 항공 품질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품질 관리 기준 해서 뭐냐니까 요거는 AS9000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AS9001 등등이 품질 관리 기준에 뭐냐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비행기 보잉 787 같은 경우는 787 항공기는 거의 탄소 섬유가 많이 들어와요. 카본 비행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항공기를 만들 때 날개를 만들면은 그 날개를 만드는 재료는 무엇이고 그 재료가 냉동실에 얼마나 있었고 냉동실에서 다른 냉동실로 옮겨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었고 그 재료를 취급한 사람은 누구였고 상온에 노출된 기간이 얼마이고 그리고 구워내요. 도자기 굽듯이 부품을 구워내는데 굽는 시간은 얼마 걸렸고 등등등. 나사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행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부품들의 생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완벽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사고가 났을 때 이 비행기가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 뭐 어려울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요 기준을 그냥 그대로 급식 과정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재료를 감자를 예를 들어서 감자로서 뭔가 재료를 요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감자를 누가 길렀고 냉장고에 얼마나 있었고 냉장고 밖에 얼마나 있었고 그리고 뭐 수확은 누가 했었고 등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배탈이 났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 그러면은 그 배탈이 났으면은 그 배탈에 들어간 어떤 식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재료 각각의 출처 그리고 보관 뭐 방법과 기관 관리는 누가 했고 그리고 요리는 누가 했고 등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원인은. 그죠? 그러니까 항공 품질 관리 기준을 그냥 급식 기준에다 적용하는데 요걸 유치원 보고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유치원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합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 요거 테스트를 뭐 5년 뒤에 하겠다, 10년 뒤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급식 인프라, 국가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그죠? 물류 인프라, 반자동 국세청. 물류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밥을 만들었다. 그 밥을 유치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소리면 서울의 특정 장소에서 유치원 서울에 있는 모든 유치원에 공급할 식사를 만들었어. 그 식사를 물류 인프라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유치원 각각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이번 주에 하고 반자동국 채점 뭔지 아시죠? 그리고 국가금융인프라 당연히 아실 거고 국가통화회계인프라 요 다섯 가지를 묶어서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구글 클라우드에 요 시스템을 포팅할 거예요. 포팅하면은 누구든지 접속해서 테스트하고 등등등등을 해나갈 겁니다. 현재 프론트엔드는 약 60%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한번 볼까요? 딱 봐도 뭔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죠? 창을 다섯 개를 열어뒀어요. 앞에 세 개는 인코그니트 윈도우,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의 인코그니트로 했고 로그인에서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구글 크롬이고 얘는 뭘 같아요? 얘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엣지. 서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방식은 요거 인코그니트 윈도우로 하나가 가능하고 이 세 개가 동일한 사용자로 로그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크롬 브라우저, 그죠? 여기도 한 사람이 로그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있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로그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여기는 한국, 한국이 로그인 할 거예요. 한국도 사용자잖아요. 그죠? 국가니까. 국가가 로그인 할 것이고, 여기는, 통합은행. 그러니까 갭이죠. 표준은행이 로그인하고 여기는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그리고 아마 창이 한 두 개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사파리를 쓰든지 오페라를 쓰든지 해서 창을 한 두 개 더 열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데스크탑에서 먼저 진행을 합니다. 데스크탑에서 진행해서 진행이 잘 된다. 그러면은 구글 클라우드에 포팅을 할 겁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게 이번 주에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지난주에도 굉장히 빠르게 코딩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주 역시도 빠른 속도로 코딩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론트엔드가 딱 봐도 뭔가 깔끔해졌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서 화면 디자인을 다 깔끔하게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니까 제가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도 또 신나게 한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